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탄의 폭발력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이 1952년 남태평양 비키니섬에서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탄의 700배에 달했습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원자폭탄을 넘어서 처음으로 이 수소폭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과연 만들 능력이 있기는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왜 수소폭탄을 들고 나온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언급한 곳은 김일성이 처음으로 무기공장을 만들었다는 사적지입니다.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고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원자탄은 핵분열, 수소탄은 핵융합을 통해 폭발력을 내는데 TNT 수만 톤 수준의 원자탄에 비해 수소탄은 TNT 100만 톤을 넘을 만큼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땅속에서 터뜨리면 지각이 변동될 정도여서 수소탄은 지하 핵실험도 어렵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수소탄 능력을 보유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오래됐고 수소탄의 제조 기술인 핵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핵융합과 수소폭탄에 이용이 되는 핵융합 물질들을 분리하는 연구를 해왔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다. 완전히 헛소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0년 핵융합 성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수소탄 언급은 아직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위협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